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육신을 통한 경험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 가운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도 생명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생명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옥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앞지르는 어떠한 것들도 절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생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크게 두 가지로 주십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롭게 다시 빚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운명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 운명의 지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우리가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regeneration 또는 reborn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를 중생의 체험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지합니다.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성결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깊이 몰입을 했을 때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러한 의식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사랑하신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됩니다. 그런 까닭이 일어난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새로운 법, 그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풍성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성경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영접하고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 가운데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살이 되시고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을 나갔던 탕자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집을 나갔던 자식을 반겨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만 입혀주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즐기게 하십니다.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